진한 이야기. 또 한 번 갑니다. 우리가 한문철 TV에 제보해 볼까요? 포켓몬 한 마리를 우리한테 넘겨주셔야겠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가라 피존2. 허라 포켓몬 배틀이냐? 잘 가라 피존2. 그동안 즐거웠다. 피존2를 버렸어. 그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춘기가 본 이상해 씨. 구독단도 갔는데 이제 뭐하지? 그러게, 아까 포켓몬 조지던 거나 맞아 할까? 아, 이 새끼는 왜 나한테만 치라리야? 아, 이상해 씨 원래 순한 포켓몬인데. 뭐 뭐라고? 야, 내가 잘못 들었냐? 내 원참. 할아버지한테 더 이상 주먹은 안 쓰겠다 약속했는데. 얘들아 오해야. 역한 게 아니고 그냥 울음소리야. 이상해 씨는 지금 바라 상태라고. 바라? 그래, 원래 씨앗에 싹이 트는 걸 바라했다고 하거든. 이상해 씨는 진화를 앞두고 바라 상태에 접어들었어. 사람으로 치면 사춘기 같은 거지. 한번 도감을 확인해봐. 어디? 하여간 이빨 까는 거면 튀죠 너는. 이롱. 이상해 씨, 파라폼. 이상해 씨가 이상해 플로 진화하기 직전 씨앗에서 싹이 트는 바라 상태가 된 모습입니다. 울음소리가 같이 외의 여지가 있으므로 녀석이 출연하는 영상이 노란 딱지를 받지 않으려면 별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 뭐야 진짜야? 이 외친. 그래 아직 조금씩 훈련시키는 중이야. 아이 참 이상해 씨. 바라씨 하고 울어야지. 바라씨. 그래 착하다. 대체 이 시리즈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오늘의 포켓몬은 말까요? 바라씨 바라씨 바라씨. 이 새끼가 앞만 봐도 노리고 하는 것 같은데. 바라씨. 그래서 이번에는 왜 갖다 박은 거야? 그래 담그기 전에 한번 드러나 보자. 봐라 봐라. 아, 이상해 씨. 표현 방법은 서툴어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 모양이야. 괜찮다면 이 녀석을 데려가겠니? 물론 그 전에 정당한 배틀을 통해야겠지만. 허허 배틀 좋죠. 이빨 꽉 깨무세요 아주머니. 하여간 맞짱이 미친놈아. 포켓몬 배틀 말하는 거잖아. 아 포켓몬 배틀. 아니 왜 실망하는 거야? 아무튼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 우리랑은. 자 다들 준비됐니? 셋 하면은 시작하는 거야. 하나 둘. 피카츄 천만 볼트. 피카츄. 하하 시작하기 전에 갈겼다. 인생은 실전이야 새끼들아. 갓 몬스터 볼. 좋았어 잡았다. 이상해 씨 넌 내 거야. 미친놈아 그러면 큰 소리로 말하지 마. 리얼 포켓몬스터. 그래 이상해 씨야 어찌됐건 이분들 말씀 잘 듣고 무엇보다 앞으로 욕은 하지 마렴. 욕은 정말 나쁜 거란다. 우리 약속하자 알겠지? 봐라 봐라. 아, 저기 찬사님 이상해 씨 대신 여기 귀여운 웅이를 키워보시는 건 어때요? 리얼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 힘을 내라 파이리. 이상해 씨를 손에 놓고 다시 여행을 떠나는 하이들. 그러던 중 돌더미 위에 홀로 쓸쓸히 앉아있는 포켓몬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정체는 다름 아닌 파이리? 파이리는 대체 왜 저러고 있는 것인가? 그럼 다음에 보자고요 우리 서방님들.